예, 오늘 어디 피골 계곡 물소리 좋았습니까? 예, 물소리가 난다는 얘기는 물이 어디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예, 바위에 부딪힌다는 얘기고, 아, 그 물이 바위에 부딪히면 깨지겠죠? 예, 깨지면서 예, 이 마이너스 전자를 띤 입자와 플러스 전자를 띤 입자로 나뉘어져요. 그때 마이너스 입자를 띤 그, 이 아주 아주 미세한 물방울을 우리는 음이온 공기라 부르고 그 음이온 공기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98% 이상 사멸시키는 효과가 있는 아주 강력한 치료제이고 또 항산화제로 학계에 발표가 되고 있는데 특별히 피골 계곡은 양쪽 계곡이 올라가다 보면은 거의 한 6, 70도 정도 각도를 이룰 정도로 가파르기 때문에 계곡 밑에서 흐르는 물에서 발생하는 그 음이온이 사방으로 퍼지지를 못하고 우리가 걸어 올라가는 산책로 쪽으로 그대로 올라와서 어디로 들어갈까요? 네, 우리 코로 들어가요. 네, 그러면은 대부분 질병을 가진 사람들 몸속에는 양이온이 우위 상태라고 그래요. 양이온이 더 많으면 찌뿌둥하고 몸도 무겁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이너스 전자를 띤 입자의 공기가 들어오면은 플러스 입자를 띤 공기를 그대로 중화시키면서 올라가니까 기분이 상쾌하죠? 누가 상쾌하라고 얘기해서 상쾌하는 건 아니죠. 예. 몸 자체가 알아요. 그렇게 치료의 계곡을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우리 황장로님 오늘 몇 발자국 걸었다고요? 아, 허리가 아파서 이 건물도 왔다 갔다 하기 힘들었었는데 24,000보. 굉장하죠? 예,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적응력의 천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지구에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 중에서 인간처럼 적응력이 강한 존재는 없습니다. 겨울에 감기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죠? 추운 날씨에. 그러면 아주 아주 추운 북극 지방에 가면은 감기 바이러스가 판을 칠까요? 거기서는 감기가 절대로 걸리진 않습니다. 너무 추워서 감기 바이러스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기서 살까요, 안 살까요? 살아요. 저쪽 북극의 왕, 그 흰색 곰, 파워풀하지만 적도 쪽으로 끌고 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헉헉거리면서 그냥 죽어요. 그런데 적도에서도 사람은 살고 있나요? 예. 바다 물 속에서도 살고 있고, 저 하늘 우주에서도 살고 있고, 이렇게 우리 세포는 이 환경이 변화될 때에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진 자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속에 암세포가 생겼든, 파킨슨 질병이 생겼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겼든, 뭐 비만이 왔든, 혈압이 올라갔든, 상태의 변화가 온 것이지만, 그걸로 우리가 죽게 만들어져 있질 않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우리는 또 적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설령 나를 이렇게 병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독소들이 여기 축적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는 누구를 닮게 만들어졌어요? 나를 닮게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다른 피조물보다 조금 더잘 만들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너는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고 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그러니 모든 환경 다 적응하고 극복하고 온 땅에 충만하라.
이 삼중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한번 살아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독소들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이미 만들어질 때부터 이 세포 속에 그 모든 독소들, 망가진 파편들을 다 스스로 집어삼키면서 깨끗이 청소할 수 있는 오토파지 시스템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자동청소기를 넣어줬는데 내 몸속에 자동청소기가 있는 줄도 모르고 맨날 손으로 빗자루질만 하고 한평생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라도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속에 얼마나 기가 막힌 그 오토파지 시스템, 자동청소기가 처음부터 여기 선물로 주어졌는지를 깨달으시고 그 오토파지 스위치를 키기만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다 청소해 줘요. 자기가 알아서 모든 질병을 치료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토파지, 이 자동 청소기를 잘 돌아가도록 스위치를 키면서 100세 넘도록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00세 건강을 위한 천문천답 코너 중에서 오늘은 오토파지 시스템 스위치를 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면서 이 속에 있는 자동청소기 스위치를 이제 켜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오토파지 시스템 스위치가 켜지면 질병이 치료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일본의 도쿄공업대학 교수인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가 이것을 발견했고 2000년도에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공로로 2016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모든 의학계에 이것이 최첨단 치료 방법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서로 앞다퉈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연구 결과들이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 몸을 쪼개보면 결국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세포를 자세히 연구를 해보니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거의 이 세포 하나가 우주처럼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포 하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을 해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똑같다는 거예요. 축소판입니다. 결국 나라고 하는 사람도 세포가 모아진 집합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 같고 좀 넓게는 우주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서 진행되는 건강 원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영적인 구원의 원리와도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포 속에는요, 이 리보솜이라고 하는 이 공장에서는 우리가 하루 세 끼 먹죠. 먹으면은 이것을 아주 작은 단위로 소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같은 것은 포도당 될 때까지 소화를 시켜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고 그 에너지로 리보솜이 공장을 가동을 합니다. 공장을 가동하면은 먹었을 때에 어디 콩도 먹죠. 그럼 그 속에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단백질은 아미노산 하나 될 때까지 쪼개줘요. 이것을 우리는 소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쪼개놓고 보니까 마른 아미노산이지만 세모난 벽돌 같은 아미노산도 있고 네모난 벽돌 같은 아미노산도 있고 조금씩 갈라요. 그런데 기역자 벽돌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안 사와도 네모난 벽돌 두 개 붙이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머리카락이나 뼈나 피부나
이 아미노산의 여러 종류들을 어떤 순서대로 레고 맞추듯이 짜 맞추느냐에 따라서 뼈도 되고 근육도 되고 머리카락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미노산은 필요하면 합성이 됩니다. 기역자 같은 경우는 네모난 거두개 붙이면 합성이 되겠죠. 그런데 절대로 합성이 안 되는 것이 어린 시절에는 아홉 종류가 있고, 나이가 들어도 여덟 종류는 이 속에서 절대로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몸을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은 이게 안 만들어지니까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려면은 이것은 필수적으로 매일 먹어줘야만 돼요. 그래서 영양학자들은 요 아미노산의 이름을 필수적으로 먹어줘야 건강하다.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을 먹으면 또 소화 흡수가 돼서 결국은 세포 속에까지 들어갑니다. 세포 속에 들어가면은 리보솜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아미노산이 종류별로 차곡차곡 연결이 되면은 머리카락도 되고 피도 되고 살도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어떤 단백질을 합성해주는 공장과 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부속품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맞춰지느냐에 따라서 양복도 되고 이 양말도 되고 장갑도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대로 만들어질 수 있듯이 우리 세포 속에서도 여러 가지 부속을 조합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공장도 있더라.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이 제품들이 장갑은 장갑 역할을 해주고 양말은 양말 역할을 해주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활동하도록 만들어주는데 이 세상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요걸 시기 질투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걸 깨 부수는 놈도 있고, 또 등쳐먹는 놈도 있고, 깡패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마찬가지로 이 세포에도 깽단들이 있어요. 어떤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 이런 이 깡패들이 들어와서 내가 계획했던 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파괴도 시키고, 방해도 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상관없다. 곰팡이가 공격하든, 바이러스가 공격하든, 박테리아가 공격하든 상관없다. 네 속에는 이미 뭘 넣어줬어요? 어떤 것이든지 다스릴 수 있고, 어떤 것이든지 정복할 수 있는 이 우주 최강의 경찰 부대를 이미 여기다 넣어주었다. 바로 면역세포도 있는 거예요. 어떤 코로나19든지, 사스든지, 메르스든지, 서로 결혼해서 어떤 모양으로 다시 우리 몸에 들어온 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제대로 준비되기만 하면은 이 속에 있는 면역세포가 넉넉히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음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는 시작에 지나지 않아요. 그 유전자 바이러스 순서만 조금 바꾸면 전혀 다른 바이러스가 됩니다.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코로나19는 지난번에 우리를 조금 놀라게 했었던 사스 바이러스예요. 근데 몇번 순서를 바꿨더니 전혀 다른 물질로 변하기 때문에 지금 돌아다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서열 이렇게 분석하면서 백신을 만든다고 전 세계가 난리지만 빨라도 가을 아니면 내년 정도 되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뒷북치기입니다. 그 사이에는 2주에 한 번씩 바꿔치기 하는 애예요. 전혀 사스와 코로나19가 다른 것처럼 전혀 다른, 이름까지 다르게 붙여야 될 정도 다른 놈으로 변해 있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격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밀려올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약속하신 것은 내가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올 때,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하나도 망가지지 않고 흠없이 보존되어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 것 아니겠어요? 그게 백투 에덴의 건강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배우는 이 건강 원리대로 실천하면은 이 속에 있는 면역 세포가 처음 만들어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최강의 파워를 가지고 나를 지켜 주실 것이요.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무찔러 주고 이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전쟁은 무서운 거예요. 치고 받고 싸우다 보면은 아군도 좀 죽은 시체가 나올 것이고, 물론 적군 죽은 시체들이 더 많겠죠. 그리고 우리 집도 한쪽은 좀 부서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또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파지, 자동 청소기가 또 가동이 되면서 싹 쓰레기차로 실어 모아서 청소를 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해주는 이 일꾼들도 있더라. 그래서 내몸 관리법을 잘 알고, 특별히 그 중에서 이 오토파지, 자동 청소기 스위치 켜는 것만 우리가 배운다고 하면은 이런 일들이 몇천 번 반복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깨끗한 몸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영혼뿐만 아니라 뭐까지? 몸까지 흠없이 보존되어 건강한 상태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단백질이요, 이렇게 구부러질 수도 있고 삐뚤어질 수도 있고 망가질 수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 몸에 좋은 단백질인데도 얘가 원래 모습이 아니고 구겨졌어. 이런 것들을 이상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어떤 독소나 어떤 병원균이 질병을 이제 만들기도 하지만 분명히 영양소의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얘가 좀 입체 구조식이 틀려요. 화학 구조식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얘가 빰뜻하게 예쁘게 펼쳐져야 되는데 구부러졌어. 그러면 이것도 많이 쌓였을 때에 질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알파 시누클레인,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원래 모양이 아니고 얘가 좀 구겨졌어. 이것을 이상 단백질이라고 그러고, 이 알파 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변질된, 변형된 단백질이 뇌세포의 흑색질에 많이 축적이 되면은 파킨슨 질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최근에 밝혀졌고, 또이 낡은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좀 낡은 보일러에서는 뭐가 많이 올라와요? 굴뚝에서 연기와 끓음이 많이 나오듯이 에너지는 별로 못 만들고 활성산소 끓음만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니 활성산소가 또내 유전자를 망가뜨리면 암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활성산소, 쓰레기, 박테리아, 바이러스, 죽은 시체, 염증, 세포, 이 모든 것들을 오토파지 시스템 스위치 켜주기만 하면은 알파시누클레인이든 베타아밀로이드, 뭐 모든 것을 싹 청소해준다는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치매도 치료가 가능하고, 갑상선도 치료가 가능하고, 파킨슨도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사실들을 새로운 의학의 원리로 설명하게 된 것이 바로 오토파지인데, 오토파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 오토바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바이스클. 자전거는 자전거인데 앞에 오토바이스클이죠. 오토바이스클. 그럼 오토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페달을 밟아요, 안 밟아요? 안 밟는데 스스로 달려가는 자전거라는 얘기예요. 오토, 스스로라고 하는 뜻이고, 파지는 먹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내가 스스로 뭔가를 먹는 현상이다 해서 오토파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내 몸에서 쓰레기를 먹고 망가진 세포를 먹고 죽은 시체 염증 세포를 먹는다는 뜻으로
오토파지라 그랬고, 우리말로는 자기가 자기 거 나쁜 걸 먹는다 해서 자가포식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1962년도에 벨기에 생화학자인 크리스티앙 드 듀브 박사가 이런 현상을 그냥 얼핏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름을 오토파지라고 부르자. 아, 요렇게 이름을 이제 붙였는데, 이름만 붙였지 한동안 뭐 그런 게 있나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의사도 아닌 공학을 공부한 이 일본의 요시노리 공과대학 교수가 1990년도에 이 부분에 깊이 심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외롭지만 혼자 집요하게 공격을 해요. 공부를 합니다. 연구를 하고. 그래서, 아, 이게 오토파지라고 하는 현상이 있다라고만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오토파지 기전을 유전자 차원에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토파지 현상을 일으키는 데 관계되는 유전자가 40종류나 있다고 밝혀내요. 그래서 이름을 붙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지만, 오토파지 그러면 요시노리 교수로 만장일치로 이 사람이 세운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2000년도에 가서는 이 오토파지 현상을 잘 활용을 하면은 그 노폐물 찌꺼기 이상단백질을 뜯어 먹어서 분해시켜 버리면 그것 때문에 생긴 파킨슨이 치료되지 않겠느냐, 그것 때문에 생긴 치매도 치료가 가능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치료하던 치료법과는 좀 다르게 부작용 없이 암이나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되겠네. 이제 오토파지가 청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질병 치료까지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에는 이거 일리 있다, 이거 굉장한 연구 결과다. 그래서 이 요시노리 교수에게 2016년도에 오토파지 연구를 참 잘했다, 그래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이제 수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오토파지가 어떤 기전에 의해서 우리 몸을 청소해주고 질병을 치료해주는지, 그 노벨상을 주면서 요시노리 교수가 연구한 결과를 아주 간단하게 한 장의 그림으로 설명한 것을 제가 이제 다운받아서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요시노리 교수는 효모를 가지고 연구했어요. 딱 세포 하나짜리 생명체. 사람 가지고 하면 너무 잘 만들어줘서 복잡해가지고 좀 어려워요. 그래서 딱 세포 하나짜리 생명체를 가지고 계속 현미경으로 검사를 하면서 이 세포 속에 오토파지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세포 하나를 보면은 한가운데에 세포핵이 있죠. 세포핵 또 밖에는 이제 세포질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서 세포가 각 부분의 세포마다 혓바닥 세포는 말을 하는 데 일을 할 것이고, 이 눈은 또 보는 데 일을 할 것이고, 뭔가 부지런히 에너지를 만들면서 활동을 할 거예요. 그런데 움직이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다를 수 있고 망가질 수 있겠죠. 또 거기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또 파괴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쓸모없는 파괴된 기관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소포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요. 소포체. 이것이 이제 마치 뭐 비슷하다고 할수 있는가 하면은, 여기 방에 쓰레기들이 하나씩 있으면은 걸레를 가지고 와서 싹 모으죠. 그것처럼 이 소포체가 그 세포질에 있는 쓰레기들, 찌꺼기들을 싹 모아요, 한 자리로. 싹 모으면은
한두 개였지만 나중엔 많아지겠죠. 다 모으면 어떻게 합니까? 걸레를 방청소 잘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요렇게 동그랗게 쓰레기를 다 싸서 한 주먹으로 딱 잡아가지고 쓰레기통에다 집어넣듯이 나나 세포나 비슷해요. 어? 그래서 이 소포체가 마치 걸레로 쓰레기를 감싸듯이 폭 싸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평면으로 싸기만 하지만 얘는 좀 기술이 좋아서 아예 그냥 보자기로 폭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보자기로 완전히 쌓아놓은 것을 오토파고즘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우리말로는 자가포식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를 모아서 쓰레기 봉지에다 넣은 것까지 진행된 거나 비슷하겠죠. 그래도 쓰레기는 쓰레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모아놓은 걸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모아놓으면 리소솜이라고 하는 친구가 찾아와요. 쓰레기 분리차가 오듯이 리소솜이 와서 우리 몸에서는요. 지금 병원에서 치료하는 치료법하고 다릅니다. 병원에서 치료하는 건 그냥 막 죽이는 거야, 전부 다. 다 죽이는 쪽이야. 그러다 보니까 병원균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세포도 같이 죽어요. 근데 우리 몸에서는 원수까지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리소솜은 다 사랑한다고 포옹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팔려고 하는 배반자 유다에게 뭐하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유다는 뭘 하고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에게 내가 키스하는 자가 예수니까 잡아가라. 그래서 설마 자기 스승을 마지막 팔려고 하는데 이 키스하는 게 조금 망설이고 있을 때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예수님은 그를 포옹해주고 키스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리소솜도 그 자가포식체를 껴안으면서 입을 맞춰요. 아주 깊은 입을 맞춥니다. 그러면 요 리소솜이 그 자가포식체에 깊은 입맞춤을 하면서 구멍을 내요. 그리고 사랑을 불어넣습니다. 이 리소솜 속에 수많은 효소들이 있는데 모든 것을 분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사랑으로 하고 불어넣어주는 그 각종 효소들에 의해서 망가진 미토콘드리아이든지 아니면 뭐 염증 세포이든지 상관없어요. 박테리아도 쪼개면 단백질 아니겠습니까? 완전 분해가 되는데 그 분해된 결과물 중에 아미노산도 나오겠죠. 그러면 딱 검사해서 분해시켜놓고 보니까 쓸만하다. 너는 나중에 세포 만드는 벽돌로 다시 써먹자. 또 분해된 것 중에서는 포도당도 나오겠죠. 너는 지금 주인 양반이 좀 디톡스하느라고 밥을 좀 덜 먹는데 에너지로 사용이 되라. 또 지방산도 나오겠죠. 너는 나중에 세포막 만드는 데 써먹을 수 있겠어. 그리고 아무리 제대로 분해해도 써먹을 수 없는 찌꺼기는 좀 있겠죠. 요런 건 또 버려줘요. 완전 분해해서. 이것이 오토파지 시스템의 현상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논문을 보면서 이야, 이거 기가 막힌 치료 방법이 되겠다. 이걸 내 마음대로 스위치를 껐다 켰다만 할 수 있으면 이건 정말 획기적인 치료 방법이 되겠다. 그래서 이 논문 전체 중에서 내 속에도 이 오토파지 시스템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스위치가 켜질까? 여기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살펴봤어요. 어때? 여러분들 몸속에도 이 자동청소기가 있는데 이 자동청소기 스위치 켜는 법을 좀 배우고 싶습니까? 이것만 알면은 지금까지 다른 방법으로 치료가 어려웠던 것들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여기 이 오토파지 시스템 스위치가 켜지기 위해서는 뉴트리언트 스트레스가 있어야 된다. 영양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때만 요 스위치가 켜진다.
예를 들어서 방이 그냥 반짝반짝하고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한데 자동 청소기가 켜질 이유가 있습니까? 없겠지요. 뭔가 막 여기저기 널브러져 가지고 아 이거 스트레스네. 너무 지저분하네. 그럴 때 자동 청소기 스위치 켜져야 되는 것처럼 이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지기 위한 조건은 영양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켜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영양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는 배불러 하고 먹었을 때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아니죠.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밥을 못 먹었어요. 없어서 못 먹었든 누가 뺏어가서 못 먹었든 아니 내가 일부러 아 이런 기가 막힌 디톡스 시스템이 가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안 먹었든 안 먹으면 인간인 이상은 조금은 허전하고 조금은 배도 고프지요. 요걸 우린 스트레스라고 그러는데 어디서 온 스트레스예요? 영양적인 측면에서 온 스트레스다. 이것을 뉴트리언트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때 이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진다는 사실을 발견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하루에 2000kcal를 씁니다. 지금 강의 들으면서도 칼로리를 쓸까요 안 쓸까요? 보니까 눈을 다 깜빡깜빡 하는데 이것도 에너지 쓰는 거죠. 또 지금 이 순간도 숨을 쉬어요 안 쉬어요? 숨을 쉬죠. 이것도 에너지 쓰는 거예요. 심장은 뛸까요 안 뛸까요? 뛰어요. 이것도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특별한 일을 안 해도 우리는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보통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쓰는 칼로리는 하루에 2000kcal 정도를 씁니다. 한 60kg 정도 체중 가진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하루 살아갈 때 2000kcal를 쓰는데 오늘 디톡스를 하시는 분들은 하루 3끼 배부르게 밥을 안 먹었죠? 아, 또. 네. 그래도 굶기지는 안 했으니까 굶었다고 거짓말을 아, 하면 안 돼요. 한 900kcal 정도를 먹은 겁니다. 그러면은 900kcal를 먹고 2000kcal를 쓰니까 얼마가 부족한 거예요? 1100이 부족한데 배가 고파요. 요게 영양 스트레스예요. 아, 2000을 먹고 2000을 써야 똔또이가 될 텐데 900 먹고 2000을 썼으니 얼마나 얘가 고달퍼예요. 뉴트리언트 스트레스. 이게 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몸속에서는 1100kcal가 부족한데 뭐 주인 양반이 계속 안 먹진 않을 거고 언젠가는 먹어줄 텐데 그때까지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 몸 어디에서라도 이 칼로리를 좀 뜯어다가 태우면서 견뎌야 되지 않느냐. 이때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한 겨울에 눈이 한 3미터가 쌓였어요. 그런데 지금 방을 따뜻하게 해주는 요 보일러실에 기름이 떨어졌어. 전화를 했더니 눈이 와서 못 온대. 그러면 뭐 기름 차 안 온다고 해서 그날 얼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인 이상 언젠가는 눈이 녹을 것이고 언젠가는 기름차가 와서 따뜻하게 해줄 날이 있을 건데 그날까지는 비상 시스템을 가동해서라도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추워 죽겠어. 방에 기름 보일러가 안 돌아와서 추워 죽겠어. 기름차는 오늘 하여튼 못 온대. 내일 올지 모레 올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얼어 죽으려면? 뭐라도 태우면서 하여튼 안 얼어 죽게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니까 이 피아노도 태우면 태워질까요? 왜 안 타겠지? 그럼 제일 먼저 눈에 처음 보이는 피아노부터 태울 사람 혹시 손들어 보세요. 사람은 다른 것 같아도 다 똑같아. 요걸 태우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뭐부터 태울까요? 한 시간 있다가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한 바퀴 쭉 돌면서 쓸데없는 일단 쓰레기부터 태우지 않겠습니까? 근데 쓰레기를 다 태웠는데도 아직도 안 와. 그러면은 아직 쓸모가 있지만 뭐부터 태울까요? 책상 중에서도 멀쩡한 것보다는 조금 망가져서 써먹을 수는 있지만 저거 돈만 있으면 이제 바꾸고 싶은 것, 그것부터 태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세포가 있고 암세포가 있어요. 그럼 뭘 태울까요? 암세포를 태우더라는 거예요. 요신우 교수가 이 순서를 발견을 하고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또 심장 혈관을 보니까 혈관에 딱 콜레스테롤도 있고 지방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요런 걸로 혈관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혈관 안에 뭐가 덕지덕지덕지 붙어 있어. 그런데 이게 원래 있던 부속은 아니죠. 이것 때문에 혈관이 좁아지면서 협심증이 왔고 계단 올라가려고 하면 막 심장 터질 듯이 아프고 그러면 혈관에 원래 부속품을 뜯어낼까요?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 과산화 지질과 산화 콜레스테롤을 뜯어낼까요? 산화 콜레스테롤을 뜯어내요. 자기가 알아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이것을 뜯어 태우는 오토파지 이 활동이 가동이 되면서 이 쓰레기들과 여러 가지 독소들이 다 태워지고 보니 그 기능들이 되살아나면서 질병이 치료가 되더라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토파지 시스템 스위치가 켜지기 위해서는 절대로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가동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옛날에 먹던 것을 좀 멈춰놓고 덜 먹어야 됩니다. 덜 먹는데도 이 오토파지 시스템을 잘 가동되도록 도와주는 효소들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백투에덴에서는 하루 세끼 먹던 밥은 며칠 안 먹으면서 뭔가 그래도 너무 힘들지 않을 정도는 먹는데 아무거나 먹는 것이 아니고 이 오토파지 디톡스가 잘 가동되도록 도와주는 비타민과 미네랄과 각종 효소들을 위주로 먹고 그리고 운동하는 거다 가능할 만큼 최소한의 칼로리를 먹어주고 그러면서도 오토파지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디톡스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지켜보겠지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그 결과로 치료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오토파지 치료 원리를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지 많은 세상, 독소 많은 세상에서 사는 한은 아무리 조심해도 독소가 이 몸속에 안 들어오게 할 수는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그때 이 디톡스를 종종 해주면서 내 몸에 축적된 이 독소, 뭐 상관없이 청소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100세 넘게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